가족들은 몰랐죠. 가족들은 몰랐고 얘기하면 걱정하니까요. 오는 과정에서 저가 이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좀 버스가 크고 많다 보니까 정체가 되는데 거기서 탈레반이 통과를 안 시켜주고 한그 15시간을 이제 버스 안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물도 저도 마찬가지로 다 죽을 굶었죠. 카불 들어갈 때는 이제 저희도 철수 명령을 받고 이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철수 명령을 받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동포로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처음에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이송 대상자들이 대사관에 찾아와서 이제 한국행 신항을 하고 이제 본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두달 동안 진행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전례가 없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나 여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장애가 많았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관계 부처에서 모두 협조를 해주셔서 이제 어제 무사히 다 이제 이송을 이제 할수 있게 되어서 저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 있고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좀 버스가 크고 많다 보니까 정체가 되는데 거기서 탈레반이 통과를 안 시켜주고 한그 15시간을 이제 버스 안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가 이제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바깥도 안 보이게 이게 색깔 칠해진 그런 거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 굉장히 이제 불안했습니다. 어떤 버스는 돌아가라고 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돌아가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울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떡하냐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날 그 23일 3시 반부터 그 다음 24일 동쪽 때 들어오는데요. 그때까지 꼬박 샜습니다. 지금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탈레반이 시비 걸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증명서가 원본 여행증명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원본을 갖고 보여주러 가겠다. 그렇다면은 나올 건 없겠다. 지금 뭐 알겠다고 하고 통과를 시켜준 거죠. 근데 그 시간이 14시간이었거든요. 미안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15시간을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물도 음식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다 상점이 다 닫았거든요. 거의 뭐 물도 저도 마찬가지로 다 죽을 굶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같이 이제 우리 같이 뭐든지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카불 들어갈 때는 이제 저희도 철수 명령을 받고 이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철수 명령을 받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본부로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근데 저희가 안 들어가면은 거기 일이 안 되는 게 지금 카불 공항이라는 게 시스템이 없거든요. 거기는 너네가 알아서 데리고 오고 알아서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거기 통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단지 유일하게 비행기만 떴다 내렸다 하는 그것만 만부지치게 하는 것만 운영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안에 상점도 문 닫고 물도 없고 식사할 데도 없거든요. 거기를 안 들어가게 되면 확인을 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저기 구출을 해야 되지만 본부 입장에서는 또 이제 한국인 또 인명 피해도 고민을 엄청 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구 한국인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배포해 주려면 대응할 수 없는 게 분명해지니까 본부에서도 결심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제 컨택이 사람들하고 컨택하니까 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경찰 경호단도 이제 그 가장 팀장님이 자기는 이제 애들도 크고 해서 이제 뭐 괜찮겠다, 낫다, 다른 사람 애들 저 어리니까 이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각각 소속감 책임감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안심을 한 상황이고 마음이 조금 이완돼서 지금 특별하게 지금 저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 가지 국내적 고민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뭐 5년, 7년, 8년 이렇게 근무하면서 충분히 이제 검증도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사람들이 온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가족들은 몰랐죠. 가족들은 몰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집사람하고 4년 전에 사별을 해서 딸만 둘입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이제 여기 사시설에 들어와가지고 통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어디 카불 갔다 왔냐고 뭐 따지더라고요. 얘기하면 걱정하니까요. 두 딸, 민주하고 주원이, 엄마 없이 씩씩하게 잘 자라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싶은데요.